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아직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그 기간 동안 시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합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을 선언하고 해당 기간까지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전장현은 삼각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전장현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지하철 행동에 대한 단독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전장현은 다음 달 23일 오후 12시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선언과 함께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4대 요구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와 기재부에는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당 기간까지 전장현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달보기 운동을 펼칩니다. 지하철 시위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달을 보며 소통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한편 전장현은 기재부 추경호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삼각지역 전국 집중 지하철 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